이병헌에게 8번째를 요구합니다. 바운드볼. 볼넷 살아나가는 홍창기입니다. LG도 선타자 홍창기 선수, 발도 빠른 이 선수가 1루로 일단 출루했습니다. 네. 이번 견제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자 스타트, 타자 때렸고 1리간, 1리간, 1리간 빠집니다. 오른쪽 안타. 스타트 끊었던 최승민이 3루까지 내달렸습니다. 신민재의 안타, 무사주자 양코너. 타자에게 불리한 카운팅이긴 했지만 지금의 이 타구는 최승민 선수가 스타트를 끊었고 거기에 신민재 선수가 아주 가볍게 컨택한 타구가 좋은 코스의 안타로 연결되면서 1, 3루의 찬스가 다시 한번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신민재 선수가 통산 노경은 상대 3타수 4안타째가 됩니다. 최승민 선수는 무조건 스타트를 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뛰었고요. 네. 거기에서 신민재 선수가 가볍게 컨택을 하면서 정말 좋은 코스, 절묘한 코스의 안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자 3루와 2루. 밀어냅니다. 오스틴 타고 윙스와 라인 사이에 떨어지는 안타. 3루 주자, 2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역전 허용 이후에 재역전적 세타. 오스틴의 2타점 역전적 세타. 점수 4대 3. LG 트윈스. 역시 오스틴 선수네요. 네. 오스틴 선수의 장점은 지금 8월 들어서도 많은 타점에서 나오고 있었는데 네. 지금도 실투를 놓치지 않고 좋은 코스에 장타로 연결합니다. 그렇습니다. 전진 수비를 하고 있다면 그냥 넘겨버립니다. 오른쪽 외야 가장 깊숙한 곳. 두 명의 주자를 모두 다 홈으로 안내하는 올 시즌 타점의 황제 오스틴 딘 역전 2타점 적시타. 오늘 경기 전까지 8월에만 18개의 타점이었는데 지금의 이 두 개 타점을 다시 추가하면서 8월에만 20개의 타점입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가운데 경기에서 물러나는 오스틴입니다. 이제 2루에는 이영빈 대주자가 투입이 되는 LG 트윈스.